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바나나 술 마셨어요? 혹시 제 코가 빨개 보여서 그런 건가요, 루즈나 씨? 아니에요! 전 술을 못 마셔요, 콘서트에서! 루즈나 씨 잘 지냅니까? 빨리 만화 다음 편 좀 내놔요. 아, 최근에 루즈나 누나가 만화 한 편 보여줬거든, 준비하는 거. 근데 개재밌는 거야. 근데 아, 다음 편을 안 그려줘. 술 안 마셨어, 누나. 여기서 이런 말 하면은 굉장히 나쁘끄러워 하겠지만, 누나가 나는 솔직히 루즈나 만화가 내가 아는 만화가들 중에 가히 천재적이라 생각해. 제일. 진짜 볼 때마다 개쩔어. 아, 돈의 유도라니, 채팅 쳐. 저 누나가 만든 만화 다 웃겨, 다 재밌고. 아, 진짜. 내가 좋아했던 만화 뭐였더라, 그거? 세인트 무슨 고등학교 그거. 데빌아트 존나 웃겨, 그거. 누나, 나 그거 애들한테 이거 보여줘도 돼? 데빌아트 볼 수 있는 링크 있어, 혹시? 기다려봐, 제발 더빙해줘. 더빙을 해달라고? 알았어. 이거 개띵작. 루즈나 만화 역대급 만화 중 하나입니다. 헤미 집사님! 그게 정말인가요? 그래, 루카. 네가 재능 특기 생착역 성 세인트 고등학교에 입학했단다. 아, 집사시지 마. 아이고, 아, 여자 있구나. 입학했단다. 이렇게 엘리트 집안만 들어갈 수 있다던 세인트 고교 아카데미. 감사합니다, 집사님. 축하해주셨어요. 그렇게 루카와 집사는 눈물을 쏟아내던 것이었다. 지금 문장도 존나 웃겨. 갑자기 쏟아내던 것이었다. 천박한 핏줄이 가질 수 있는 의도적인 것만 가질 수 있는 태생적 고통을 알지 못한 채로 데빌 하트 떨리는 루카의 심장. 제가 루카 씨발. 다시 봐, 존나 웃기네. 네 이름은 제가 루카 17세. 엄마 아빠 없이 햇살 거하는지 자라왔어. 하지만 난 기죽지 않아. 밝은 미소는 나 루카의 복이니까. 내 소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거야. 누나, 누나 안 가면 안 돼? 그 사람 말고. 안 돼, 존. 여기서 기다리다 보면 존 부모님이 데려가 주실지도 몰라. 죽고 싶어! 루카 언니가 무슨 재능이 있답시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지? 나도 정말 죽고 싶다. 여! 씨발! 여보다 내가 어여야, 씨발! 어여, 루카! 이 존나 비참해, 존나 바보 같은 표정 짓지 말라고! 어여! 또 도망치는 거냐? 야구도 이 씨! 씨발! 와, 데빌도 완벽한 거 봐! 와, 이 자세 씨발! 야, 야식기는 바보 자식. 가서 괴롭힘 당하고 울지도 말라고. 잘 지내자 해, 야구돌이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이나 잘해. 꼬맹이 주제에 얻어 터지기만 해봐. 가만 안 둘 거니까 나 낮잠이나 자야겠다. 야구돌아, 인사는 하고 가야지. 괜찮아요, 집사님. 루카? 우린 안녕이란 말은 하지 않으니까. 네가 5화까지 있어. 꺽꺽꺽. 데빌 하트 2화. 차가운 심장의 대머니. 보컬이 아니고 씨발 사진이야 이건, 씨발. 넌 명체는 어디겠지? 반항적으로 보이고 싶은가? 아닙니다. 성 세인트 고교에서 한 치의 탈선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. 제발 차비를! 됐다. 하데스의 전기를 받은 듯 매끄럽게 유인이 나는 검고기 머리카락과 감히 이 자에게는 접근할 수 없음을 뜻하는 고귀한 검은 눈동자. 레이어 다 망친 거 봐, 씨발. 키 198cm. 잔인하다 못해 상대를 괴멸시키는 체형을 가진 학교의 죽음에 이단한 분야 왜 이래, 씨발. 대머니님, 충성을 바치게! 입 닥치거라. 내 손으로 직접 척결시키겠다. 제발 채찍이 회유
엑스트라 매너. 씨발 치 액션 치즈 퀄리티 맛 씨발. 야 비켜요. 너. 뚱. 처음 보는 꼬미. 넌 누구지? 이름은 갑자기 두근거림. 무례하군요. 내 이름은 묻기 전에 자기 이름부터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내 존재를 모르다니 매우 흥미롭고. 진철 그를 풀었잖아. 얍! 감사합니다 대머니님! 감사합니다! 꺼져. 이봐 운명이 다 한다면 다시 만나겠죠. 운명이 다 하면 뒤지는 거 아니야? 저 사람 검은 까마귀 향이 나. 성 세인트 고교 여자 기숙사. 이 사진 다 어디서 구한 거야? 묘하게 통일성 있어가지고 더 웃겨. 어제는 피곤해서 바로 빠져버렸어. 17년이나 시간이 이 까마귀 모두 다 깨졌니. 야 내가 개그 일상 웹툰 작가지만은 나는 모든 드립이나 센스는 난 눈앞에서 진짜 한 세수 적고 간다 진짜.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미미인 연기 갖고 싶었는데. 처음 보는 꼬맹이. 왜 갑자기 그 남자 얼굴이? 하지만 야구돌이 외에 꼬맹이란 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야. 데빌헐 루카의 버러지 같은 하루.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될 새 친구예요. 루카 자기소개 좀 해보렴. 안녕하세요 제가 루카입니다. 루카는 쟤네 특기색으로 선별되어 함께하는 거이. 학기 중간에 왔으니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야 해요. 네 루카 저기 빈자리에 가서 앉거라. 네 안녕 애교신이 무슨 수업이니? 닥쳐 천박한 개집애야. 잘 모르는구나. 알았어 수학만 아니면 좋겠다. 난 수학은 정말 지약이야. 존나 태평해. 애교시 고학지간. 정말 대단하네. 한 명도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. 역시 엘리트들은 다르구나. 좋아 나도 분발해야지. 노트에 화이팅 쓰지 마 씨발. 시간이 흐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딩동댕. 아 점심시간이잖아. 난 바보야. 반나절이나 자다니 씨발. 점심시간이잖아 이거. 식당은 또 어디야? 배고파. 나잇 사인이 보고 싶어요. 사랑해 사인이지. 아잇 어디야. 누군가 넘어진 것 같은데요? 괜찮으신가요?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? 아... 나는 나보다 글씨 못 쓴 사람 처음 봤다니까 진짜. 휴재도 했어요. 이거 씨발 정신적인 아닌데 씨발. 거진 한 달간 휴재를 마치고 뻔뻔스럽게 돌아온 작가. 과연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. 그 와중에 휴재했다고 서비스 컷이라고 그린 거 봐 씨발. 아무 먹거리 하나도 안 느껴져 씨발. 데빌핫 샤야야의 페로몬. 약간 디지몬 다음 이야기처럼 읽겠다. 데빌핫 샤야야의 페로몬. 지난 이야기 마음씨 착한 루카는 성 세인트 고교에 가게 되고 분수도 모르고 복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학교의 인기인 샤야와 부딪히게 되었다. 그냥 지난 화를 보시오. 우성성 사야님께서 여자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셔. 개인에게 친절함을 베푸시더니 또 바뀌었어 씨발. 사야님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이건 반칙이야. 샤야님은 공산주의라고 씨발. 와 대사. 아니 저 괜찮아요 고맙습니다. 싱긋. 따롱저 개집년 쫓아버리겠어. 저암 돼지 같은 년. 고맙습니다. 싱싱긋. 싱싱긋 뭐야 씨발. 데모닉의 개인실. 데모닉 런지템인가? 아니 그저 나만의 작은 여행을 즐기고 있을 뿐. 일주일간의 여행은 잘 즐기고 왔겠지? 유익했어 데모닉. 뭔가 표정이 바뀌었는걸? 흥미로운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? 흥미로운 일? 글쎄 뭐 말 안 해줄 게 분명하니 더는 묻지 않겠어. 하지만 데모닉 나도 즐거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. 그거 잘 됐군. 과연 두 남자의 생각은? 한편 루카는 식당에서 너무 맛있어 왕냥냥이 씨. 마지막이라니까 신나가지고 팬 날린 거 봐. 어쩌면 좋아 루카!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결국 오빠 사랑해. 아가리 사물아 어 동네 찍을지 인터넷 방송 유명인 권승아. 이거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레진 PD님 중 한 분이었어요.